숲종이 친구들 일회용컵, 휴지심, 골판지, 스티커, 폼폼이, 컴퍼스, 풀, 가위, 칼, 글루건 준비해요. 사탕이 담길 캔디 머신의 위쪽 부분부터 만들어 볼게요. 투명 일회용컵에 바닥면을 둥글게 오려낼게요. 일회용컵에 동그란 컵 뚜껑을 닫은 뒤에 위쪽 빨대 구멍은 글루건으로 폼폼이를 붙여줄게요. 이제 캔디 머신의 아래쪽을 만들어 볼게요. 종이컵에 바닥면 쪽에 약간의 간격을 띄워서 컴퍼스로 원을 그려요. 원은 휴지심보다 조금 큰 크기로 그려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휴지심이 잘 돌아가요. 그린 라인을 따라 원을 오려내요. 오려낸 원에 휴지심을 꽂아 잘 돌아가는지 확인한 뒤에 반대쪽도 비슷한 위치에 원을 그려 오려내요. 종이컵의 바닥면도 동그랗게 오려내요. 스티커를 붙여 종이컵을 장식해 줄게요. 아이들은 색칠을 하거나 그림을 그려도 좋아요. 휴지심을 오려낸 동그란 구멍에 꽂아주세요. 손잡이가 될 수 있게 한쪽을 조금 길게 만든 뒤에 종이컵 크기만큼 휴지심에 표시해주세요. 휴지심을 다시 빼서 표시한 모양대로 오려내요. 여기에 사탕이 담겼다가 손잡이를 돌리면 아래로 나오는 원리예요. 손잡이가 될 휴지심 앞쪽 부분만 색지를 붙여줄게요. 휴지심을 돌리다가 빠지거나 사탕이 빠지지 않게 휴지심 양쪽을 막을 동그라미를 두 개 만들어요. 휴지심보다 조금 큰 크기로 만들어요. 이제 조립해 볼게요. 종이컵 위에 투명 종이컵을 끼워요. 크기가 다르면 글루건이나 테이프를 이용해 붙여주세요. 휴지심을 끼우고 글루건으로 잘라둔 동그라미를 양쪽으로 붙여주세요.
손잡이 아래에 사탕이 나올 부분을 만들어주면 캔디 머신 완성! 재밌게 봤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